나는 깨달았다. 제세동기 200줄 차지. 과거는 바뀔 수 있고 차 바뀌어야 하고 2017년 9월 30일 바뀔 것이라는 걸. 한지수 환자 사망하셨습니다. 그때 내가 보지 못한 건 선생님! 야야! 과연 그것뿐이었을까? 그날 내가 너를 잡았더라면 그랬다면 달랐을까? 내가 돌아가도 이제 거기 너는 없다고? 이번엔 안 돼. 선생님은 어떤 말이 하고 싶으세요? 10년 후의 자신한테. 고백하라고. 후회하지 말고 꼭 붙들라고. 그때 고백했더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걸.